유럽 축구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홍릉 홈팀 강릉시민축구단 김철호 골키퍼, 권승리, 강지용, 박선주, 유청인, 임창석, 박민수, 이재호, 유호성, 심광호, 김동률이 먼저 나선 차강 골키퍼 강영훈, 최현빈, 김민규, 박성우, 김은선, 주환성, 김창대, 루카스, 루안, 배천석이 순위가 익숙치 않겠지만 분명히 두 감독들도 실만 보더라도 홈팀 같은 경우는 6득 실실 10실 네, 3인방들이 조금 아쉬운 모습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강릉, 화면 오른쪽이 김해입니다. 네, 아무래도 강릉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이제 풋백으로 변화를 가져갔는데 전방에 부활 경기에서 전석훈과 장호승을 투입을 시켰었기 때문에 볼 소유를 통한 강릉의 이런 후방 쪽의 공간을 공략하려는 시도거든요. 박민수 네. 슈팅. 극적인 슈팅 한 차례 나왔습니다. 박민수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날카로운 왼발 날개 줬고요. 네, 강릉이 일단은 단순하게 백스리로만 내려앉아서는 잘 뺏었어요. 열리는데요. 공격수자 많습니다. 왼발 슛 막힙니다. 지금 잘 막았어요. 집중해야 돼요 강릉. 강릉에서도 역시 유청인이 공을 잡았을 때 이 김해의 압박이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오른쪽 잘 벌려줬습니다. 임창석 올려줬고요. 오바이더. 지금은 멋진 자세를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발에 빗맞고 말았습니다. 네, 신광호 선수가 터치를 하기에는 좀 15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도 위기 이후의 기회라고 하잖아요. 좋은 찬스를 한 차례 맞이했었는데 신광호 지금 열렸는데 찬스! 옆 그물입니다. 네. 저로의 찬스를 놓치고 마는 강릉시민축구단의 김동률입니다. 네. 아마도 김창대 왼발이 시도가 될 것 같고요. 살짝 올려줬습니다. 헤더 네. 막힙니다. 하지만 약속된 조금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강릉의 수비진이고 그렇죠. 자 지금은 스피드 좋아요. 올려줬는데 선제골 강릉입니다. 스코어 네. 신광호 선수가 세컨볼 싸움에서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을 수밖에 없는 김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같은 팀으로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돼요. 올려줬습니다. 골! 동점골이 바로 터집니다. 스코일대 가져가고 패스 투입을 시도한다면 김해는 후반전에 조금은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잘 접었어요. 중앙 열렸고요. 슛! 벗어납니다. 네. 지금도 정말 노림수가 좋았거든요. 루카스가 정말 잘 파냈고 강릉 선수들이 현재까지는 루카스에게 오는 볼을 좀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열렸어요. 그러나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정말 멀리 가요. 네, 김철호 선수의 골킥은 항상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잘 열어줬습니다. 지금 선결 좋았어요. 왼발 슛! 높게 떴습니다. 순간적으로 유호성 선수의 날카로운 치가 투입되면서 이 세컨볼 혹은 직접 헤더 득점까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기회거든요. 유청이 돌파 좋아요. 네, 개인기가 좋아요. 개인기 자랑 타임. 네, 네. 하지만 패스는 조금 공격이 마지막 혹은 이대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초로가 길게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릉이 선제골을 뽑았지만 김해가 따라가면서 1대1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강릉이 역시나 계속해서 이 전방 쪽에서 속도를 살려서 공격작업을 시도를 하면서 후반전에는 본인들의 템포를 찾으면서 측면뿐만 아니라 중원을 거쳐서 뭔가 플레이를 만드는데 반전이 필요한 김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김해, 오른쪽이 강릉입니다. 이 두 선수의 시도로 인한 전진으로 인한 배후 공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강릉이거든요. 네. 자, 지금도 수비 좋았고요. 네, 빠르게 또 경합 시도하고 있는 강릉입니다. 김동률 빨려. 김동률. 김동률은 해결을 해줘야 돼. 김동률. 김동률. 스코어 1. 김동률. 강릉은 오늘 줘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강릉이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중원이 조금 헐거워요. 잘 잡았고 슛 막아냅니다. 지금도 위협적인 슈팅. 자, 루안이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루안 반대편 루카스 쪽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앞쪽을 봤습니다. 벗어났어요. 야, 루안 선수가
장면이었습니다. 세 명이서 하마조치를 잘 막아줬어요. 네, 아, 좋았어요. 잘 뚫고 나오고 있는 유호성이에요. 유호성 잘 빼줬고요. 네, 지금도 이건 1대1 합니다. 박스 안쪽 침입 정면입니다. 네. 오, 그러나 계속해서 유효 슈팅을 만들어. 아, 패스 이어졌어요. 네, 지금 이거 좋습니다. 마무리 해줘야 돼요. 슛! 네. 넘어갑니다. 아, 김의 입장에서는 정말 리턴 좋았습니다. 박성우 크로스 연결. 자, 하마 좋지. 네. 오. 자, 지금 아직 열렸어요. 있어요. 뒤쪽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슛! 막아냅니다. 김철호 골키퍼가 막아줬. 양기훈을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 좋았어요. 네. 오. 자, 지금은 걷어내는 게 오히려 빗맞으면서 비교적 이른 시간 때부터 김해는 계속해서 롱볼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잘 떨궜어요. 전석훈 해결해 줘야 돼. 골대! 이 중요한 김해거든요. 네,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마조치. 아! 골대! 또 골대! 또 골대! 골대 맞고 있어요. 네. 입니다. 다시 한번 붙여줬고요. 잘 떨궈줬어요. 자, 루카스 또 사이드 나가줘야 돼요. 김은선 왼쪽 잘 열어줬고 지금은 크로스 선택 빠르게 해줘야 되고 김철 올려줬어요. 들어 있어. 자, 자 지금은 자 하마조치. 와! 루안 그러나 득점이에요. 네. 네. 네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 강릉 계속 갑니다. 네, 잘 열어줬고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양기훈 올려줬습니다. 아, 네.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자 지금 들어와서 헤드 한번 경합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드라마의 종점은 어디가 될지 붙여줬습니다. 수비 헤더.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엔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2대 2로 승점 1점씩 나눠 갖게 됐습니다. 90분 축구가 90분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아쉬울 정도로 물론 두 팀의 선수들은 정말 체력적으로.